올해 하반기 하락했던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다시금 비상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이 미국에서 전력망 투자 계획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 정부는요, 최근 약 2조 원을 들여서 송배전 4개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. 이 통상 30년으로 여겨지는 이 노후 전력망 교체 주기도 맞물렸습니다. 이 전력 설비 사업은 대규모 자본 투자가 뒤따라야 하는 사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전선과 변압기 등 이 수출 증가도 예상이 되죠. 이 한국산 전력 인프라 기기들은 이 품질과 기술력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태양광, 풍력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뭐 유럽을 비롯해서 이 세계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것도 호재입니다. 발전소가 문을 열 때마다 이 변압기 같은 전력 기기를 새로 구축을 해야 하죠. AI 시대의 데이터 센터와 전력 수요 증가도 같이 가는 겁니다.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 반도체, 전기차 등 국가 경쟁력을 저할 이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이 송배전 인프라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국내 송배전 사업 부문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지닌 효성중공업, HD 현대일렉트릭, LS 등이 해외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. 이지혜 뷰였습니다.